계속 제가 이걸 째려보고 있어요. 이 가루로 할수 있는 게 없을까? 가끔 전 부칠 때 이렇게 밀가루랑 섞어서 이렇게 이거를 부친 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없으면 누가 해 먹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녹말가루를 또 너무 오래 두자니 그렇고, 요걸로 제가 한번, 녹말이니까 이것도, 빵 비슷한 거,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근데 망칠 수도 있으니까 한 컵만 해볼게요. 그리고 치즈 이렇게 넣고, 파마산 이렇게 나온 거 전부 넣고, 우유 이렇게 데워놨거든요. 요거 넣고 이렇게 해볼게요. 베이킹 파우더 안 넣을까 하다가 반 티스푼만 넣기로 했어요. 이 가루에 아예 파마산을 다 넣어야겠어요. 이렇게 반죽하기 전에. 그리고 계란 하나를 넣겠습니다. 이거를 잘게 하죠. 치즈 이름 몰라요. 하여간 냉장고에 있는 치즈로 했거든요. 파마산은 확실하게 아까 많이 들어갔거든요. 치즈 냄새는 듬뿍 날것 같아요.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제 좀 질게 해갖고 어디 이렇게 틀에다 딱 놓으면은 좀 쫄깃하고 맛있는 빵이 될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 제가 그런 게 없어서 틀이 조금 더 넣었어요. 가루를 이렇게 뭉쳐서 넣게 이렇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맛을 보니까 워낙 그 파마산 치즈가 짭짤하니 치즈 맛이 많이 나요. 이렇게 뭉쳐놨거든요. 이게 과연 빵이 될까요? 어쨌든 한 20분 한번 구워볼게요. 이거 망치면 또 망치는 대로 그대로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별 기대 안 하고 했는데 어썸이네요, 어썸. 생각보다는. 근데 먹어볼게요. 일단 기대 이상이에요. 이거 보세요. 세상에. 이게, 하는 품값에 비해서 엄청나게 결과가 좋네요. 세상에. 선배 언니가 요즘 이걸 핫 아이템으로 많이 해서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아까 보셨죠? 1분도 안 걸려요. 이거 하는데. 어머, 세상에, 신기해라. 이거 봐요. 이게 좀 빡빡하게 그냥 빵처럼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재갖고 이렇게 놨는데도 쫄깃해요. 맛있어요. 짭짤하고 치즈 냄새가 많이 나요. 제가 오늘은요, 여기 이렇게 식빵 하나와 이렇게 7개의 단팥빵을 만들었어요. 모양이 없는 건 여기 지금 에그워시 이런 걸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집에 냉장고에 보니까 이게 호두가 이제 조금 밑바닥에 있어서 그거를 안에다가 하나씩 넣었어요. 아마 맛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 물컵 한 250cc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걸로 하면은 팥이 딱 7개 팥빵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요 정도 했어요, 오늘은 특히 할줌마들의 나들이가 예정돼 있어서 요렇게 커피도 요렇게 준비할 거예요. 요렇게 마호병에. 그리고 이게 이 지금 제가 이렇게 한 컵으로 쓰는 건데 이게 지금 종이컵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식빵 하나와 7개의 단팥빵을 하는데 요걸로 4개 반. 원래 식빵 하나 하는데 저는 요거 3컵을 쓰거든요. 근데 이제 단팥빵까지 했으니까 7개의 단팥빵을 했으니까 1컵 반더 해갖고 4컵 반 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이렇게 식혀 놓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이걸 잘라볼게요.
일단 아직은 뜨거워서 제가 이 빵칼로 지금 잘랐거든요. 네, 꽉찬요팥 보세요. 저는 요런 빵이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 먹을 거는 막 겉에 에그워시 이런 거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먹는답니다. 저도 팥 귀신인데 지금 당분간 우리 아들이 들어와 살고 있어요. 며느리랑. 근데 우리 아들이 저를 닮아서 팥 귀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게 더 빨리 없어진답니다. 더 자주 하고. 그래도 아들이 먹는 거 보면 기분 좋죠? 오늘은 이렇게 또, 그러니까 거의 매일 만드는 빵이에요. 오늘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한 서너 개는 할줌마들 아들이에 갖고 가서 후식으로 먹을 거예요. 그럼 내일 또 봬요.